여러분들 어제 안양의 그 빙상 경기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는 거를 촬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이 있으면은 스포츠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이제 10계명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내가 지금 탁 막혔는데 생각이 언뜻 떠오르질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일요일 오전 9시 1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명을 받음으로 인해 명실공히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 사이 계약의 중재자가 된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모압의 광야에서 40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실제 지리산 거리는 몇 주면 도착할 거리이고 원래 하나님의 뜻도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의 배역과 불신으로 40년으로 늘어나 버렸다. 그 곡절로 말하자면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시나이 반도와 아나톨리아 사이에 있는 해안 지역을 가리키는 예치명이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요르단강 서부 지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부 지역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정말 땅이 좋고 기름지어서 농사가 잘 됐던 모양이죠. 그러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한걸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참그 땅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전번에 했던 지점이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뭐몇 주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뭐먼 거리가 아닌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여 년이나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또 배신, 불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40여 년이나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근처까지 다다른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 등을 비롯한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예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짊어지고 가져와야 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크기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다른 정탐꾼들은 하지만 거인 같은 장사들이 살고 있고 철옹성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뚫냐며 부정했다. 포도송이에 정신이 팔려있던 백성들은 금방 실망해 거인들한테 밟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걸. 저들은 우리를 밟아 죽이고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부릴 것이다 하고 통곡하며 백성들을 설득하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예 돌로 쳐 죽이려고 들었다. 그러자 모세가 들어가 있던 장막이 갑자기 눈부시게 빛났다. 이는 야훼가 모세와 대화 중이라는 표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근처까지 이제 다 모세가 접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래 가지고 이제 미리 이 가나안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좀 슬쩍 가서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으로 이제 선발대로 몰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올 때 큰 포도송,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를 들고 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못하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먹음직한 포도송이를 들고 온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토질이 좋다. 정말 농사가 잘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포도가 크게 열리도록 토질이 좋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다른 정탐꾼들은 하지만 거인 같은 장사들이 살고 있고 철옹성이 버티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아주 그 최고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 이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최고가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박힌 돌인데 다른 데서 굴러온 우리들을 제대로 그 대접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그 반론을 꺼낸 겁니다. 포도송이에 정신이 팔렸던 백성들은 금방 실망해 거인들한테 밟혀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 이제 거인들한테 밟혀 죽을 바에는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괜히 거인들한테 맞아 죽고 밟혀 죽을 바에는 그냥 우리는 이집트에 돌아가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더라도 그것이 행복이다. 뭐 이렇게 또 의견을 꺼내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서로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이럴까 저럴까 막 참 그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탐꾼 가나안에서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예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사태가 험악해졌다는 겁니다. 야훼는 제대로 노예에서 복종했던 몇몇을 제외하고 싹 다 죽인 뒤에 살려뒀던 사람들로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모세가 역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뜯어말렸다. 야훼는 이번에도 모세의 체면을 보아 죽음의 벌은 거두지만 과거 금송아지 사건 때와 달리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목숨은 붙여두지만 반란에 동조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신의 이름으로 선고를 때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의견이 엇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이러는 그 사태가 자꾸 험악해지니까 야훼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 절대 이 남을 선동해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당을 꾸민 자들은 절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가나안 땅을 부정했던 정탐꾼들은 천벌을 받아 죽었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백성들은 대부분 좌절하여 슬퍼했지만 일부는 엉뚱한 마음을 먹고는 당치도 않은 형벌인 평생 광야 생활은 당신네들이나 하라고 우리끼리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나섰다. 모세는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 절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반대하지만 이들은 무시하고 군대를 편성해서 가나안을 무력으로 점령하러 가지만 완벽하게 박살이 나고 몇 명만 간신히 돌아오고 말았다. 이후에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여호와가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여기서 그 평생 광야에서 생활을 할 것 같으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어? 그 참 심께나 쓴다는 장성들을 그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심께나 쓰고 그 참 용감하다는 그런 장성들을 뽑아가지고 또 군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무력으로 이제 침략하러 들어가지만 완벽하게 박살이 나고 몇 명만 간신히 돌아오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통 정신을 못 차리는데 레위 지파 소속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명이 추종자 250명을 이끌고 나서 이 온 백성이 야훼께 선택받은 자들인데 너희가 뭐길래 계속 우리의 지도자 제사장 노릇을 하려 드느냐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한다. 모세는 너희도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관리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 아니냐라며 그들을 잘 설득하려 했지만 고라 일파는 내가 우리를 약속의 땅에 보내주지도 않고 우리한테 땅도 나눠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하러 내 말을 듣겠느냐 하고 반발했고 이에 모세는 분노하여 고라 일파에게 너희들 전부 향로에 불을 피워서 가져와라고 경고했다. 이에 고라는 할 테면 해보라는 듯 다음날 한 명씩 향로를 들고 왔다. 하나님의 분노를 알아차린 모세는 또다시 간곡히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번만큼은 막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지 안 모세는 애꿎은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고라와 그의 장막에서 떨어지고 그의 물건조차도 손대지 말라. 내가 너희 지도자가 된 것은 내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 잠시 뒤 땅이 갈라져 고라 일파와 그를 두둔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모조리 낭떠러지고 떨어져 생매장을 당했고 향로를 들고 나온 250명은 향로에서 갑자기 솟아나온 불에 삼켜져 그대로 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 일족 이외에는 성전에게 향을 피울 수 없다. 즉 제사를 집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그 일족 이외에는 성전에게 향을 피울 수 없다. 즉 제사를 집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사란 것은 반드시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주교의 미사 그것도 하나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미사를 집전하라 미사를 집행하라는 그 임무를 맡은 신부만이 그 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다른 어떤 뭐 사람이 미사를 집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저항을 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자꾸 이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작당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 속으로 파묻혀 죽는 그런 참사를 겪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자꾸 자기한테 그 저항을 하고 이러니 대들고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인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나를 그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나를 죽이려고 다듬는다면은 하나님이 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런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남은 백성들은 이번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죽였다라며 또 들고 일어난데 야훼가 이번에 진짜 이들을 없애버릴 작정인지 전염병을 퍼뜨렸고 여러분 그 어디가나 이렇게 있고 작당지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전번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벌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착당질한 놈들이 다 땅 속에 매장이 되게 죽게 했다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그래서 착당질한 놈들이 다 죽었는데 이번에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또 이렇게 그 작당질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놈들이 또 나타났다 이거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얘기가 무슨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획책하고 작당질을 하는 놈들이 꼭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꼭 분열을 획책하고 갈등을 획책하고 이런 놈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치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예전에 그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서 광우병이라고 해가지고 또 광화문에서 얼마나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까? 미국의 그 광우병에 걸린 소를 수입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 사람은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죽거나 이럴 텐데, 그래가지고 뭐 미국 소고기를 들여오면서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이런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광화문 일대가 정말 야단법석 났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봅시다. 여러분들 그 미국 소고기를 먹은 사람 중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나요? 그 여러분들 될 수 있는 한은 그 한국 사람은 한우를 먹어서 한우를 먹어줘야 하는 건데 그래야 한우를 기르는 그 농민들이 참 희만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데 참 외국의 그 소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렵게 됐죠. 하지만 도시에서 정말 한 푼을 발발 떨고 아껴 쓰는 그런 그 가난뱅이들은 도시의 가난뱅이들은 비싼 한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그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세 고기를 사서 먹는데 그러면 그 값싼 수입세 고기를 먹은 서민 계층이 다 광우병에 걸려서 죽었나요? 그러니까 꼭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지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놈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급히 아론을 보내 속죄제를 올려 전염병을 멈췄지만 이미 그 잠깐의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무려 14,700여 명에 달했다. 얼마 후 야훼는 아예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모세에게 지시하여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소집해 그들이 지팡이에 각자 이름을 쓰게 하고 그 12자루 지팡이를 법궤 앞에 안치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어 살구까지 열려 있었다. 이 지팡이는 이후 성물로서 십계명 석판 만나 항아리와 함께 법궤 안에 안치된다. 그래서 여차저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도착했지만 결국 이제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넘긴 끝에 가나안 땅에 결국은 도착했다 이런 얘기죠. 정작 모세 본인은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 민수기 20장에서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 지역에서 모세의 맏누나 미리암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상을 당한 모세와 아론의 상황을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백성들이 곡식도 과일도 물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할 거냐고 불평을 터뜨렸다. 이에 하나님이 바위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가뜩이나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끈덕지게 불평이나 원망을 터뜨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이 반역자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냐 하며 바위를 지팡이로 두 번 내리쳐 물을 냈다. 이것을 무리바 셈이라고 한다. 이 한 번의 실수로 그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버려 그 자신과 아론은 생전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으려는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 모세도 이렇게 그 정직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충직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었던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3장 말미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해보지만 여전히 그 땅을 보게만 될 것이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오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가게 된다. 이는 율법이 상징인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맥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구원은 반드시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후 야훼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족이 대대로 준수해야 할 율법을 책으로 기록한 모세는 완성된 율법서를 제사장에게 내주며 이것을 법궤 곁에 안치하여 항상 율법을 잊지 않도록 당부한다. 더물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이 많이 맺혔는지 내가 살아서 너희를 이끄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오죽하겠냐.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또다시 수없이 배신하다가 천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징글맞은 놈들이라는 느낌의 넋두리를 한다. 그리고 모세의 넋두리는 정확했다. 정말 징글맞죠. 온갖 갈등과 작당질만 하고 남을 모함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그 인간의 그 나쁜 모습이다 그죠. 인간이 여러분들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까요? 여러분들 그 개나 이런 게 배신하는 거 맞습니까? 배신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오로지 그 영리하다는 인간은 배신을 하고 분열을 헤쳐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그 내 유튜브를 본 예전서부터 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한 분들은 알 겁니다. 내 별명이 뭐죠? 내가 내 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어주지 말라. 검은 머리 짐승. 검은 머리 짐승이란 걸 누굴 지칭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람이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달린 짐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비열할 때가 있는 겁니다. 비열하게 배신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검은 머리 짐승이 너무 그 도탄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거둬주면은 오히려 화를 당한다 이거죠.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었는데 선행을 베풀었으면 아 정말 내가 당신 덕분에 내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보따리 내놔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온 얘기죠.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어주지 말라. 검은 머리 짐승에게 선행을 베푸지 말라 이런 얘기죠. 선행을 베풀면 오히려 원수를 갚겠다고 이렇게 보복으로 되돌아온다 이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그 비열하고 이 못된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내가 뭐 유튜브에서 인간 탐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 탐구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은 이 인간에게 그 아주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나? 인간이 이렇게 참 비도덕적일 수가 있나? 이렇게 인간한테 환멸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 모세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40여 년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환멸을 느낀 겁니다. 야, 이게 인간이란 게 이럴 수가 있나? 아까도 바로 전에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먼 곳이 아니다. 천천히 가도 2주면은 갈 수 있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여 년이 걸렸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 40여 년을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4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온갖 작당질, 모함질, 서로 그 안에서 싸움질, 모세를 죽이려고 다잡고 가나안 땅에 선발대로 보냈던 뭐 여기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서 벌을 내리고 이렇게 그 인간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언제나 이렇게 이런 그 평지풍파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걸 기독교는 완전히 벗어 꿰뚫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주장하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란 딱지를 붙이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본성이 그렇게 이 악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 기독교는 벌써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설 중 하나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자비라고 여기는 주장도 있다. 모세가 계시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이미 80세였으며 신의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 결과는 매번 징징대고 화내고 떼쓰다가 우상 숭배의 반역까지 가지가지 다 해먹어서 모세가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이런 모세가 신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흑화했다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얘기인 만큼 모세가 더 이상 야훼에게 벌받을 짓을 하지 못하게 미리 예방할 겸 노후는 편히 보낼 수 있게 할 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일에서 명예 은퇴시키고 대신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모세는 후에 엘리야와 더불어 타보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는 안내자 일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가나안 땅을 밟아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때는 이미 모세가 80세의 고령자 노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참 이게 인생은 짧고 뭐 이런 그 격언도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인생은 짧은 것이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지금 뭐 100세 어쩌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100세 시대라고 뭐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세까지 살고 있는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80대에 많이 떠나요. 좀 일찍 떠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이제 70대에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많이 떠나는 게 이제 80대에 세상을 많이 뜬다고죠. 그러면 80세가 긴 세월일까요? 80년이 긴 세월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세상이 태어나서 10대 때는 뭐 정신없는 겁니다. 그냥 놀기 바쁘고 제대로 철이 없을 때니까 이러다가 10대는 보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철이 들었을 때가 20대 본격적으로 뭐 사회에 나가서 뭘 한다면 30, 40대가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고죠.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맞아 죽을 위기도 넘겼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했던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80세 노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고라 사건 이후로 백성들이 어느 정도 몸을 좀 사릴 줄 알게 되었나 싶을 쯤 금송아지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사태가 터지고 만다. 모압의 부울 근처를 지날 때 모압의 왕 발락과 신하들이 말만 조용히 지나간다고 하지 분명히 우리를 다 짓밟아 버리러 들 것이다 하고 지레짐작을 하고는 부울의 점쟁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뒤집는 짓을 자행하게 한 것이다. 일명 부울 사건. 자산상은 발락문서 하여튼 여기는 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훼의 볼로 또다시 전염병이 터져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서서 발람이 꽤 넘어가 우상 숭배를 시작한 남자와 발람의 계획으로 그를 유혹했던 모압 여성이 침대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장막으로 쳐들어가 그 자리에서 둘을 한꺼번에 창으로 인간 꼬치로 만들어 처형한 후에야 간신히 전염병이 멎었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약 2만 4천 명. 이후 비느하스는 모세의 축복을 받아 훗날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비느하스. 그리고 이후 이 모든 사태의 주모자 점쟁이 발람은 모세가 말년에 야훼에게 받은 최후의 명령으로 시작한 이민족 정복전 중 헤스본이 아모리 민족을 정벌할 때 이스라엘 군에게 발견되어 주살당한다. 그러니까 여길 보면 그 이 전염병 주로 이 전염병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노에서 심판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염병이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 예리코 맞은편 모압 땅의 느보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신 향년 120세 사망했으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네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그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예리코 맞은편 모압 땅의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120세로 모세가 사망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3장과 34장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뭐 마자적을 위기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 모세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우리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통하겠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재주는 곰이 넘고 이득은 떼놈이 취한다. 이런 속담 들어봤죠? 재주는 곰이 넘고 이득은 떼놈이 취한다. 그러니까 재주는 모세가 부리고 이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취한 것이죠. 정작 그 재주를 부렸던 모세는 고생하면서 재주를 부렸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넘지만 이득은 떼놈이 취한다. 이런 그 속담과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가 모세의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더 힘이 들다고 말하지만 신명기 34장에는 놀랍게도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노안으로 인한 기력감퇴나 두남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렇게 그 오래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모세가 120세에 120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오래 사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텔로미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DNA의 그 장수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그런 DNA가 있는데 그 텔로미어라는 DNA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 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연구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200세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120세까지는 충분히 그 연장할 수 있나 봐요. 지금 그 연구되는 그 의학 그 연구 성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 200세까지는 모르지만 누구나가 다 120세까지 사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얘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의학이 발달하면 누구나 다 평균 수명이 120세에 달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예언자들에 대해 환상으로 그 뜻을 알리고 꿈을 통해 말했으나 모세에 대해서만큼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명백히 말했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으며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34장 10절에 따르면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환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꿈, 이런 걸 통해서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이 얼굴을 대면하고 뭐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거를 그 암시하는 얘기냐면은 말이죠. 모세라는 인간은, 하나님과 거의 버금가는 인간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버금가는 인물이 바로 모세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면한 사람이 없고 그냥 꿈에서 어? 그다음에 환상에서 이렇게만 계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이 모세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위상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자였고 인간적인 실수 등으로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노예인 민족을 해방한 지도자로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모세의 유사성이 나오지만 예수는 인류를 실질적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모세와는 구별된다. 히브리서 3장 2절의 그 3절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 모세가 이제 유사성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와 모세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인류를 실질적으로는 구원한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모세와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예수 다음에는 모세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대단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에는 모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열을 매긴다면 그렇던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그렇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위상이 나오네요. 잠깐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공동 번역 성경 신명기 34장 10절이라는 총평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선지자와 훌륭한 왕들이 나오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모세의 위상은 어마어마하다.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다.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하나님 예수님 다음이 모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예언자는 나타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대면한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율법 자체가 모세를 통해 전해지고 모세의 말, 율법으로 문맥상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근본이 되었다. 율법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 인물이기도 하며 모세 본인의 잡복이 아닌 감동으로 적혀진 글귀에 그 옆에 그 스마트폰에서 삑삑 울립니다. 지금 내가 이 녹화하는 스마트폰은 개통이 안 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뭐 절대 이 녹화하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는다든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는 대목이 있으며 반역으로 신의 분노를 사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여 스스로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는 희생적인 기도를 올리기도 했고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제일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상태에서 규례를 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모세가 죽은 정확한 장소는 당시에도 누구도 알지 못해 성지가 되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렇게 죽음조차 신비했던 훗날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지상에 잠시 내려오는 등 독보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면서 많은 인간에 대한 환멸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을 했다 이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인물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영웅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모세의 전통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전승되었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다윗 왕조의 왕조 중심 신앙 때문에 모세의 전통은 거의 잊혀졌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 모세의 전통을 가진 북왕국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남왕국에도 모세의 전통이 부활했다고 한다. 이후 바빌론 유수를 거쳐서 유대교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모세의 전통이 확고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넓게 보면 그리스도교 예수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10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와 이집트 왕자라는 드림웍스 제작의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모두 어디까지나 2차 창작물이기 때문에 원본과 꽤 다르다. 이 작품들에서의 모세는 온갖 고난을 물리치고 지도자로서의 정의를 고뇌하는 인물에 가깝다. 자신을 길러주었던 이집트 왕가와 대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히브리 민족을 설득하느라 여러모로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연약해 보이지만 심지가 굳고 인정이 많은 타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혈통적 관련이 없으며 이집트 왕위 다툼에서 밀려나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탈출기 본문에도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야곱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다른 민족들과 원래 이집트인임에도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탈출에 동참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이집트 왕족이라는 시각은 그리 이상할 것은 없을 듯.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원래 그 히브리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집트 왕족이라는 그런 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그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나왔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중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이집트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집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인솔했을까? 이 모세가 이집트 왕위 다툼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집트의 왕위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이 지지하는 그런 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솔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하나의 그 뭐 생각일 뿐이니까 이런 생각도 있다 이런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런 일종의 학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송되었는데 그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피하려고 낮에는 연기로 장막을 만들고 밤에는 불로 장막을 만들어 시야를 교란한 거라고 설명했다. 밤에 불을 피우면 잘 보일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평야지대는 현대화들에게 아무런 조명이 없어서 밤이 되면 정말로 암흑천지였다. 그래서 불을 많이 피우면 적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어도 불이 너무 눈부셔서 정확한 위치와 상대방의 규모를 밤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어둠 속에 적군이 매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이집트군이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히 현명한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방송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이집트에 대한 대규모 약탈이 있었다고 말하며 성경에 나오는 구절의 제목을 해석하면 빼앗아 가다는 뜻이라고 한다. 황야에서 40년간 떠돈 이유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나. 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지팡이를 내리쳐서가 아니라 가나안 진군 직전에 반대 세력에 의한 암살이 있었다는 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 등 몇몇 학자들은 모세, 여기에 지금 내가 이 부분의 얘기들은 하나의 설입니다. 이런 설이 있다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뭐 진짜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설로서 모세는 아케나톤의 유일신 아톤 신앙을 따르던 귀족이거나 혹은 사제였다. 그런데 아케나톤이 죽은 후 이집트가 이전의 다신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당시 이집트의 천민이던 하비르 노예 집단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킨 뒤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하비르들에게 자신의 유일신 신앙을 설파한 것이 지금의 유대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이윤기 덕분에 이 설이 유명해졌다.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에도 이 대목을 고스란히 인용했다. 심지어는 극소수의 주장이긴 하지만 모세는 두 사람이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내가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의 설입니다. 하나의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서에서 모세의 묘사를 보면 젊었을 때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다든가 사막에서 물을 내놓으라고 폭동 직전까지 간 백성들에게 샘물을 열어주면서 화풀이를 했다가 야훼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벌을 받는 등 불같은 성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반란자들을 최대한 타이르며 괘씸하도록 권한다든지 모세만큼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묘사된 것에 착안하여 출애굽을 이끌어낸 첫 번째 모세는 아톤 신앙을 신봉하던 이집트 왕족으로 강압적인 성격이었고 이 사람은 도중에 식량과 물 부족으로 히브리인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살해당했으며 그 후 지휘권을 차지하고 히브리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야훼 신앙과 이스라엘 율법을 세운 미디안 히브리인인 두 번째 모세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게 이제 두 사람이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두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제 그 식량과 물 부족으로 히브리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히브리인들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히브리인들 손에 죽은 첫 번째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 말고 다른 곳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을 광야에 인도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그 모세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사람이었다. 뭐 이런 그 설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학에서는 역사적 모세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보는 듯하다. 어린 시절 감탄을 불러일으켰던 신성한 이야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추억으로 같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중에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과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모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탈출, 발을 적시지 않고 홍해를 건넌 사건, 시나이산과 십계명, 약속의 땅 정복,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제리코의 성벽을 나팔 소리로 무너뜨린 이야기 등이 있다. 위대한 서사시, 유대인 역사의 영웅시대를 구성하는 이 일련의 이야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역 이야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역사적이며 어림잡아 연대를 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 전설의 의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자는 오늘날 흔치 않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서 기원한 일부 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것과 요셉이 파라오의 왕실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것은 힉소스 중간기 기원전 1684년에서 1567년에 이르는 데 잘 들어맞을 것이다. 학자 대부분은 출애굽기 람세스 2세의 치세인 기원전 126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시나이 사막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 모세라는 이집트 이름을 지닌 천재적인 인물이 아직 다신교적 성령이 있는 이 부족들을 하여금 유일신을 숭배하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신에 관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신이 바로 야훼다. 훨씬 나중에 무함마드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하여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나안 정착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이 정착은 갑작스러운 정복이라기보다는 느리고 힘겹게 한 부족씩 이루어지는 침투로서 거의 한 세기 동안 띄엄띄엄 이어진다. 이게 이제 조르주 루라는 학자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서 이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이 얘기가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그 하나의 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농담 삼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인이라고 한다. 석유가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물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엄청 욕먹겠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나의 개그맨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개그맨 같이 이렇게 그 남을 웃기고 그런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얘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모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모세가 이 좋은 땅을 인도하려면 석유가 나는 땅을 인도했어야지 석유가 나는 땅이 아니고 그냥 그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농사나 지어 먹어라 이렇게 가지고 인도했으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얘기가 농담삼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말고 석유가 나는 땅으로 인도를 했어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이제 농산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것뿐이 더 됐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모세다. 이게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물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엄청 욕먹겠지만 중동전쟁과 오일쇼크 당시에는 이스라엘인 스스로도 이런 농담을 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풍자 작가인 에프라임 키쇼의 책 이름부터가 모세야 석유가 안 나오느냐이다. 이스라엘 건국 영웅이자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철거 용역 강도 깡패인 골다 메이어도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은 땅으로 이끌었다는 푸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스가 어느 정도는 매장된 것이 발견되었다. 현대 문명과 산업에서의 젖과 꿀은 바로 석유와 가스라고 할 수 있으나 틀린 예언은 아닌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석유 이야기를 제외하고 구약시대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꼭 농사 짓는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결국 이제 석유도 나고 가스도 나고 이런 땅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봐도 이 가나안 땅은 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아주 그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아무리 오래 가도 한 시간 이상은 안 합니다. 계속 이제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녹화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서부터 리딩을 하는 그렇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